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일종의 청문회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진술,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 기회를 더 뛰어넘어서 유대교와 또 저들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오히려 적극 변호하고 또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2세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인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또 파견된 지방장관 혹은 총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아그립바 2세가 가이사라를 찾고 또 베스도를 사실 찾아온 것은 베스도가 부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먼저 헤롯 아그립바 2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풍속을 잘 알고 또 성전을 관장하는 이로서 모세율법과 선지서를 비교적 잘 알 것이라면서 그의 진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가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살해의 협박을 줄곧 해온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변호하면서 저들도 자기처럼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기를 강권해서 침착하고도 열정적으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유대교의 박대를 받지만 자기도 저들처럼 처음에는 동족 유대인 중에서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며 비록 지식에서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단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형벌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이 일에 사두개인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협력하고 저들의 그 권한과 또 위임을 받아서 여러 이방성을 돌면서 이단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형벌한 사람이었다고 지난날에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에 열심하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어떻게 개종하고 아주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고 그가 돌연 180도 변화된 사람이 되는가를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두 번씩이나 각각 다른 처지에서 자기의 개종 체험을 말한 바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다시 그 개종 체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 자신이 체험한 것과 또 아나니아가 말해준 것을 다 합쳐서 누가는 특별히 이 세 번의 개종 체험 이야기에 말을 맞추지 않고 그때그때 자유롭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같이 이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초자연적으로 그가 핍박해온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모세 오경과 또 선지서에서 예언한 그 바와 같이 오실 이 곧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함과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그 거룩한 필요, divine necessity를 힘주어서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회개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한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반박하였습니다. 이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의 이구동성으로 바울이 자기 위치를 잊은 채 이단 예수의 도를 이같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서 자기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전도한다고 또 빈정대고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나 왕과 총독은 서로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서로 인정하였고 방청석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수군대했습니다. 이어서 아그리파 왕은 베스토에게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다고 32절에서 뼈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토가 자기 권한으로 이 바울을 석봉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피고 바울에게 뭔가 꼼수를 피워서 가이사의 심판을 바울이 자청하도록 했다는 그런 암묵적인 비난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부당한 노여움은 진실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의 남은 분노는 주께서 막으신다고 시편 76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